얘들아, 너희들 호랑이가 무섭지 않아? 우리 안에 갇혀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는 매일 잠만자는데 방구랑이 호랑이는 무섭지 않아요. 너희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모르는구나. 응? 호랑이가 숲속에 살 때는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었는데. 호랑이가 숲속에 살았다고요? 동물원이 아니고요? 그럼 지금은 호랑이 수가 많이 줄어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에는 호랑이가 숲속에도 많이 살고 또 마을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단다. 정말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겠네요. 그런 호랑이도 있었지만 착한 호랑이도 있었단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그럼 호랑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가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옛날이면 언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살던 때요? 그렇단다. 아주 먼 옛날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나무를 하며 살아가던 효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헤이야 헤이야 나오너라, 어서 빨리 나오너라. 어? 뭐지? 이상하네. 어서 빨리 나오너라. 잠깐, 형님. 뭐, 형님이라고? 형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어머님은 형님이 보고 싶어 매일같이 울고 계십니다. 뭐야? 나에게 어머니가? 네, 당연하죠. 이럴 수가. 어머님은 안녕하시냐? 바보, 호랑이가 나무꾼 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가 사람이 형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호랑이는 정말 바보예요. 그만큼 나무꾼의 꾀가 뛰어났던 거지. 그래서요?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궁금해요. 호랑이가 자기의 거짓말에 철석같이 속았다는 걸 알고 나무꾼은 더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안녕하시냐? 네, 형님이 보고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네. 정말이야? 네가 내 동생이었구나. 형님! 동생아! 매달 보름날 멧돼지를 잡아다 줄 테니 나 대신 어머님께 잘 해드리라. 알았지? 정말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어머니. 어머니! 그래, 그래. 어머니! 수고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호랑이를 만났지 뭐예요? 아니, 뭐라고? 아이고. 네, 호랑이요. 그런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 글쎄 호랑이가 나타나서요. 아유, 참 어리석은 호랑이구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잠깐만요, 제가 나가볼게요. 그래 조심해라. 무슨 일이지? 멧돼지 아니냐?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죠? 우리 집 미미도 내가 자기 언니인 줄 알아요. 미미가 누군데? 우리 집 강아지요. 그래? 호랑이가 정말로 자기가 나무꾼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지. 비록 호랑이가 나무꾼의 말에 속긴 했지만
호랑이는 원래 지혜로운 동물이란다. 사람이 엄마라는 걸 믿은 호랑이가 어째서 지혜로워요? 바보죠. 속긴 했지만 사람이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를 위해 사냥을 해온 호랑이의 마음을 생각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동물이었다면 아, 내 어머니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잊었을 거야. 하지만 호랑이는 잊지 않았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일을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도 호랑이 형님은 매달 보름날이면 빠짐없이 짐승을 잡아다 주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무 일 아니야. 형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서요.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으니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형님. 어머니. 형님. 호랑이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호랑이가 더 착한 게 아니야. 엄마가 돌려준 호랑이와 헤어다리 된 온우이의 호랑이는 나빠. 떡을 팔러 다니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변장에 온우이까지 잡아먹으려 했단 말이야. 그래, 전래동화 속에 많은 호랑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착하거나 나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단다. 왜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공포의 동물로 여기기도 했지만 든든한 수호신으로도 여겼기 때문이야. 엄마를 만나고 싶어하던 호랑이는 엄마를 만나게 됐나요? 아니,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네, 형님. 어머니. 그래도 형님 덕에 편히 지내다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형님, 형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작은아버지, 인사받으세요. 뭐라고? 내가 왜 작은아버지니?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것도 안 드시고 매일 울고 계세요. 뭐라고? 거기가 어디야? 따라오세요. 함정 아닐까요? 호랑이 중엔 나쁜 호랑이도 있다 했잖아요. 나무꾼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호랑이들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재석이는 호랑이가 무섭구나. 무섭지 않아요. 단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하잖아요. 물론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단다. 아주 옛날에는 호랑이는 산에서만 머물러 인간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가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 적도 있었지만 그건 산에 먹이가 떨어져서 가축을 습격하는 경우였어요. 그래도 호랑이는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새끼 호랑이들이 나무꾼을 어떻게 했는지 들려주세요. 형님! 동생아... 형님...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동생아, 내가 어머님께 사람 못한 효도를 죽어서라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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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직도 호랑이가 산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을 것 같니? 아니면 없을 것 같니? 힘 세고 빠르고 똑똑하다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앞으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도 놀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요. 그래? 안녕. 안녕.